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도 하고 처절하게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제가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아니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들을 도리어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모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철저하게도 하고 처절하게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철저하게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. 제가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라 하는 거예요. 공무원들 몇 시간 근무하죠? 예, 8시간 근무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라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. 보통 직장 나갈 때 출퇴근 시간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되죠. 예, 근무지에 딱 도착 1시간부터가 근무 시간으로 쳐준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? 예를 들면은 고객에게 전화한 시간, 고객을 만나서 제품 설명과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간, 또 세미나를 듣고 있는 시간, 이런 시간들이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을 매일 8시간씩 하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사업을 만난 분들 중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잘 성장이 안 되는 분들,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하루에 8시간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.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로드샵을 오픈을 했다. 그러면은 다 8시간, 10시간씩 할 거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애터미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, 이거를 좀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. 그것도 안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심보죠.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일을 하고 성공을 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본인도 일지를 써보세요. 내가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, 리얼타임으로 딱 이렇게 실제로 일한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파트너에게도 마찬가지예요.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네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한번 일지를 써가지고 내한테 제출을 해봐라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도 아, 이 정도 일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이제 초절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. 말을 못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어려울 거다 하는 것입니다. 도무지 뭐 내가 들은 것을 전달을 할 수가 없다든가,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자기만의 힘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도움을 받는데 두 군데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어디서 도움을 받냐면은 첫째는 회사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스폰서나 파트너나 형제 라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. 그러려고 하면은 갖춰야 될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. 이제 두 가지예요. 갖춰야 될 요건이 정말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망, 거기에 또 하나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. 내가 정말 다른 것은 못해도 섬기는 것이라도 하겠다. 뭐 주변 사람들 뭐 차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하겠다. 또 예를 들면 파트너나 스폰서가 어디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옆에 같이 동행을 이라도 해주겠다. 뭐 짐이라도 들어주겠다. 이런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하루에 8시간은 꼬박꼬박 일을 해야 된다. 공무원 정도라도 일을 해야 된다. 이게 철저하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해도 안 되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,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. 한 가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는 마음,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